지면 죽고 이기면 산다. 울고 뜯어서라도 딛고 일어서야 한다. 딛고 일어서야 한다. 국제 태권도 연맹을 흡수하든지 차홍기를 없애치우든지 그렇지 않고는 돌아올 생각을 말어. 부총재님, 예로부터 대결의 승부는 선선에 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김영욱이도 단숨에 제끼신 부총재님이 어째서... 조사범, 혀를 놀리기 전에 입안에서 7번 굴리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김영욱 씨 진짜 살인자는 내가 아니에요. 그는 한갓 권력 다툼의 희생물이지. 예.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명심해요. 다시 그 얘기를 꺼냈다가는 용서치 않겠어요. 내가 김형욱 씨 납치 임무를 받은 것은 박정희의 사냥터에서였지. 각하의 사격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영자가 더 낫지. 실수를 모르거든. 내 오늘 당신들을 부른 건 한갓 사냥 노름이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형욱이 문제를 다시 심중히 의논해보자는 걸세. 옛날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어. 그런데 그 사람 내 진정도 모르고 해외로 망명했을 때 사실 섭섭하기도 했고 또 노엽게도 여겼지. 어떡하겠나. 나도 감정을 가진 인간인데. 사실 나도 삼선이나 치른 다음 때를 봐가면서 형욱이를 정보부장 자리에 다시 올려놓자고 했는데 그새 참질 못해 앵돌아졌거든. 그러고 보면 형욱이 그 사람 속이 좁아. 각하, 저희들이 각하의 진정을 몰랐습니다. 형욱이가 병망독하게도 각하에게 가를 물고 대드는 지금까지 그런 아령을 베푸시니 저희들은 각하의 그 등망에 눈물이 날 뿐입니다. 형욱이 사내 자식이 너무 옹졸하단 말이야. 자, 앉게. 형욱이도 재규나 영자와 같이 나의 친구였고 충신이었네. 5.16 혁명 때도 그가 없었으면 거사는 실패할 수도 있었지.
그의 무공은 우리 한국사가 영원히 기억할 거야. 각하의 그 심정을 제가 형욱 씨에게 꼭 알려드리겠어요. 아, 그가 다시 환국하기만 하면 내 종이 써줄 터이니 딴 생각 말고 어서 돌아오라고 이르게.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도 비어있고 정보부장을 다시 하겠다면 재규, 자네가 옮겨앉으면 되지 않겠나? 제 형욱이를 데려다가 꼭 각하의 은청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일엔 사내들보다 여자들이 낫지. 영자가 해보라고. 네. 그리고 이번 일에 차홍기나 최현덕이가 끼어들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게. 그것들이 형욱이를 북으로 꿰어갈 수 있으니까. 각하, 실패 없도록 하겠어요. 손님 여러분, 손님 여러분, 서울 도읍계와 뉴요크 42항로 보잉 747호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온 손님들은 개찰구로 나오십시오. 손님 여러분, 서울 도읍계와 뉴요크 42항로 보잉 747호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온 손님들은 개찰구로 나오십시오. 영자, 제발 부탁이야. 우리 부장님을 건드리지 마라. 그인 귀국하면 무사치 못해. 영자, 내 눈앞에서 무서운 참극을 연출하고 싶어 몸살이냐? 은숙이, 내 너처럼 진정의 로맨스는 맛보지 못했다만 사내는 역시 사내다워야 해. 국가의 보안을 책임졌던 네가 안식의 그늘 밑에서 연정의 추억에나 빠진다면 그게 무슨 사내 대장부냐. 독약 중에 가장 확실한 독약은 허송세월이다. 그이가 예전처럼 자기 사업에 몰두하시다가 때로 짬시간에 여기에 와서 마담 커피 한 잔 하고 잠시나마 얘기 나눌 수 있다면 난 그 이상 더 바라는 게 없어. 사랑에서 여자의 서운이란 언제나 그렇게 소박한 거다. 은숙이, 이번 일은 날 친구로 믿고 원한 꿈이나 꿔라. 응? 영자. 여보,
내가 꼭 전화를 받아야 하오. 네, 김 부장이요.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제 용배 얼씨다. 용배? 예. 용배라니, 어느 용배 말인가? 부장님도 참. 아, 미행국의 용배구만. 예, 서울에서 어제 왔습니다. 부장님과 은원할 일이 있어서. 은원? 나와 무슨 은원인가? 저... 전화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김 부장님, 절 믿어주십시오. 예, 웨스트블리 호텔에 자리 잡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장소는? 자기 사람이 안내하겠답니다. 역시 옛 정보부장다운 행동이에요. 쉽게 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엔 실례합니다. 어서 갑시다. 자. 귀체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김 부장님을 뵙게 되어 황공합니다. 고맙네. 그런데 왜 내가 갑자기 자네들의 관심사가 됐는가? 예. 김재규 정보부장님께서 김 부장님께 드리라는 편지입니다. 김재규가? 예. 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나의 회상록 원고를 정보부에서 사겠다? 오래 살면 손자 노망하는 걸 본다더니 위협 절반, 회유 절반이군 그래. 부장님, 어른께서도 값은 후이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뭐? 박정희가? 닥쳐! 몸은 굶어 죽어도 썩은 고기는 안 먹어! 이 흉기를 뭘로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부장님이 많이 사랑해 주신 저로서는 만일 청와대 비밀이 세상에 공개되면 부장님의 신상에... 박정희한테 가서 이거나 먹으라고 전해! 차 총재가 형욱 씨 뒷받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김 부장의 기세가 그리도 당당했구만. 미국 태권도 사범들이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부장아 오작교 작전으로 이행하. 부장님, 팔과 과상을 부르게. 네. 자요. 저 운숙 씨지요? 네. 어떻게? 파리에서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일동 소유관입니다. 파리에 이모님 한 분이 사시지요? 네. 그런데. 이모님의 유서입니다.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언니. 제가 이모님 다방에 자주 다녔지요. 푹 친숙했답니다. 인정이 많은 분이었는데 자동차 사고로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불황수유산 상속법에 따라 재산은 전부 운숙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럼 제가 떠날 때 함께 가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김 부장님. 아니, 이게 누군가? 홍용자 양이 어떻게? 아유, 서울 김서방 찾기라더니 그새 무고하셨어요. 저 혼자예요. 뭐 드시겠습니까? 위스키. 연인은 슬픔에 잠겨 파리에서 님이 그리워 울고 있는데 뉴욕의 사나이는 객주집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군요. 그게 무슨 소린가?
은숙이 지금 파리 이모님한테 가 있어. 파리? 그게 정말이야? 이번 기회에 부장님을 꼭 뵙고 싶어 해요. 저도 그쪽으로 갈 일이 있는데 함께 여행 안 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보세요? 영자, 미국에 왜 왔지? 박정희가 보냈지? 날 함정에 몰아넣고 승냥이 사냥을 하자는 거지? 부장님, 진찰 한번 받아보시죠. 제 보기엔 피해망상증 징조에. 파리의 펠타꼬리에 전화해보세요. 이게 은숙이 상속받은 다방 전화번호에. 부장님! 은숙이! 부장님.
외쳐도록 비행장에 마중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파리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그랬어. 원숙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납치될 위험성이 없는 법이요. 만일 우리가 중앙정보부의 유인에 걸렸다 해도 말이야. 어머, 당신은 참. 우리의 상봉은 홍영자의 덕이에요. 훗날 그에게 감사해 주세요. 부장님, 피곤하시죠?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걱정 말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임자 나한테 뭐 숨긴 게 있지? 숨겨요? 나 없는 새에 꽤 재미가 있었겠는걸?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한 치마폭에 여러 사내를 담으면 그 치마는 구멍이 나기 마련이야. 부장님, 전 여태 부장님 한 분밖에 섬겨온 사내가 없어요. 거짓말. 네. 그럼 이게 남의 사진인가?
이 아버지가 누인가 말이야. 응? 아버지요? 그걸 저에게 물어요? 운숙이, 그럼 이엔 내가 천벌을 받았어요. 차라리 그 애가 이 세상에 없었어야 했을걸. 아버지가 제 아들의 얼굴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니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 임자는 우리한테 애가 없다지 않았나? 전 어린 것한테 소자라는 아픔까지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 내가 여기 오길 잘못이지. 전 서울로 돌아가겠어요. 운숙이. 놔요. 억울해요. 운숙이. 놔요. 부장님 언제 한번 절 믿으신 적이 있어요? 만나실 적마다 의심이시죠? 그건 사내들의 질투심 때문이야. 질투가 곧 사랑의 표현이란 말도 있지 않나? 전 지금껏 부장님께 저의 순정을 다 바쳐왔어요. 아네, 알어. 내 죽어도 수기를 잊겠나? 용자가 불쌍해요. 왜? 그에게 뭐가 남았어요? 사랑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그저 처녀의 몸으로 박정희의 희생물이니. 어떤 것이 적혔는지. 저기 이 꽃이 적혔어요. 저 꽃이 적혔어요. 예. 이모님의 유언을 운수이가 직접 받았나? 아니요. 대사관 1등 석유관이 서울에 와서 전해주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 운수이는 이모님의 시신도 보지 못했겠소? 네. 어서 여길 떠나야겠소. 안녕하십니까? 어머나! 무슨 짓이야! 놔라! 놔라 이놈들! 이 자식들!
부장님! 이 모든 걸 내가 이렇게밖에 형욱 씨를 서울로 모셔갈 방책이 없었다. 훗날 이 모든 게 즐거운 추억으로 될 게다. 만일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난 너의 간을 빼서 씹어버릴 테다. 씹어버릴 테야. 조용히 잠자게 해주시. 하셨어요? 아.
여보세요? 대통령 카카와 바꾸라. 네, 카카 전화입니다. 누구야? 경호 실장님한테서요. 뭐야? 카카, 방금 파리에 갔던 홍야에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래?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승냥이를 산채로 잡아왔다지. 장해, 수고했네. 정보부장, 사실 영장한테 이런 일 시키기가 아깝지? 홍영자 양은 충신 중에 충신이고 요걸 중에 요걸입니다. 이보라고 재규, 너무 쳐주지 말라고. 이 사람의 콧대가 점점 더 높아지니까. 각하, 김영욱 씨는 몹시 놀랐을 것이고 그의 애녀는 저로 오해할 것입니다. 각하께서 조속히 접견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면 그들도 크게 감복할 것입니다. 그래. 그래, 그래. 만나야지. 궁정동에 있는가? 청와대 지하실에 있습니다. 만나야지. 경욱이 왜 그렇게 놀라나? 지옥에 나온 것처럼. 아직 지옥은 아니야. 여기서 천당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는 차표를 팔지. 어느 쪽 차표를 사겠나? 왜? 벙어리가 됐나? 미국에선 난학네들보다 더 재잘거리더니. 박정희, 너무 이죽거리지 말라. 하. 무릎을 꿇라. 무릎을 꿇라. 누아리야! 내 옆에서 썩 사라지라! 그 쪽제비상 보기 역겹다. 형욱 씨! 김부상! 가깝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게. 재규는 입담으로! 역시 형욱인 사내다운 데가 있어. 이 몸이 죽고 죽어 열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변함이 있으랴. 독재자. 내 그때 너를 제거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 진정 하세요, 각하. 각하, 저희들과 하신 약속 잊으셨습니까? 네, 각하. 각하, 이러시면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진정 하세요. 비껴. 이 더러운 배신자야. 마지막으로 더 짓거릴 게 없어? 박정희, 이 새끼 잡아먹는 망둥이 오래 못 산다. 너 같은 망나니를 대통령으로 받드는 이 대한민국도 불쌍하게 그지없구나. 더 짓거려라. 네, 조승이 먼저 가서 너를 데리러 오마. 형자야, 네가 왜 날 이렇게 영자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아. 형우기를 잡아오느라고 수고했는데 내 한턱 내지, 응? 가자고. 각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리라 결심하셨는가요? 독초는 뿌리채 뽑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꽃밭을 못 쓰게 만드니까.
용자, 그이가 어떻게 됐니? 용자, 지금 그이가 어디 계셔? 누나, 술 가져와. 술 좀 줘요. 부총재님, 차홍이가 곧 도쿄로 떠난답니다. 도쿄로요? 왜요? 예, 우리에게 드디어 운명의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말재간 부리지 말고 어서 말해요. 예, 일본에서 태권도 연차 대회가 있답니다. 그래요? 그자가 지금 훈련 중인데 아예 여기서 없애버리는 것이... 없애다니? 누굴? 아니, 부총재님, 서울의 독촉지령을 잊었습니까? 내게 맡기고 다들 돌아가 보세요.